제가 뭐 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두어 달 전에 만났는데 예. 그래서 좀 뭔가 내부에서 혁신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만 예. 지금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번에 이제 김세현 의원은 그래서 본인이 사신성인이 하지 않으면 충격이 올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한국당이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용태 의원은 김세현 의원 지적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비해서 황교안 대표는 어떻든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는 뜻으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얼마만큼 한나라당이 그 자유한국당이 능동적으로 수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황 대표가 총선을 제대로 치르고 평가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어떻든 총선으로 평가받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전에 그럼 이번 이 임 전 실장의 이런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 내에 다른 뭐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그리고 386세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앞으로의 뭐 이런 총선 움직임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지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무려 40명이나 이제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에서 승리해야 어떻든 집권 후반기가 보장된다라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비판적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조국 사태를 경과하면서 특히 3, 40기까지 이종권의 우호적이었던 3, 40대조차도 과연 기성 정치권, 특히 586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이 자신의 책임 윤리를 다하고 있는가? 뭔가 기득권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그런 책임 윤리에 대해서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임종석 실장이 그런 메시지를 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소위 민주당 내에서 뭐 청와대 출신 인사든 누구든지 간에 과연 우리가 지금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또는 우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저는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치 민주당이 승리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잘 갈 수 있고 그것이 곧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대목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예. 오 의원님 말씀 듣고 김세현 의원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뭐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선언은 좀 같은 날 이루어졌던 김세현 의원 불출마하고 형식과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선언에는 그 뭐 당이나 내지는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임종석 실장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던 것으로 예.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러한 불출마 결단이 과도하게 어떤 그러한 인적 쇄신이나 또 그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러한 결단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대로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중이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제가 보기에는 임 실장의 그러한 결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 소위 말하는 당내 86그룹이나 중진 의원들의 용태론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예. 다만 그것이 아까 앞에도 우리 정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거죠. 크게 봤을 때는 국민들의 어떤 혁신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뭐고 우리 사회의 개혁적 과제와 미래에 대한 비전들은 뭔지에 대해서 당내에서 정말로 예. 공론화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기초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평가와 자기 성찰, 반성 속에서 그게 86그룹 의원이 됐던 중진 의원이 됐던 더 나아가서 청와대 출신 총선을 염두에 두는 모든 분들이 예. 예, 되돌아 봐야 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계기점을 만든 것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세훈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여의도 연구원장 정책동으로 잘 알려져 삼선의 중진 또 부산을 지역으로 두고 있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탄탄한 관리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전격적으로 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불출마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수명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서 혁신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전면적으로 새롭게 만들지 않는 이상 지금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제가 뭐 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두어 달 전에 만났는데 예. 그래서 좀 뭔가 내부에서 혁신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만 예. 지금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번에 이제 김세현 의원은 그래서 본인이 사신성이 하지 않으면 충격이 올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선에 그리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동안 그 아주 온건하지만은 비판적 문제를 제기해왔던 내 자신이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다. 그러고 동시에 문제 제기를 피해가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세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미 좀비 같은 정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당은 이때 소명을 다했다. 그리고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온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한국당이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용태 의원은 김세현 의원 지적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비해서 황교안 대표는 어떻든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는 뜻으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얼마만큼 한나라당이 그 자유한국당이 능동적으로 수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당내에서 엇갈리고 있는 이 반응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어제 김세현 의원의 이러한 불출마 선언이 예. 이전과 다르게 신선하게 다가온 건 딱 하나입니다. 본인 스스로 밝힌 것처럼 그동안 당내에서 의원 불출마 선언도 있었습니다. 또 초재선 중심으로 해서 용태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의 손가락이 자기를 향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어떠한 임팩트도 없었고 감동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서장 개혁파로서 주목을 받던 의원이 그것도 영남 텃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본인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당에 지나치다라고 생각될 만큼의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매우 절박한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예. 이대로 가가지고는 뭐 보수 통합도 물론이고 총선이나 이후에 제대로 된 야당 내지는 더 나가서 정권을 잡는다는 건 요만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격요법이자 자기를 던지는 자기 희생적 결단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이 앞서보다도 자유한국당 내에 상당한 좀 영향을 주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앞서서 정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당 내가 더 분열되는 듯한 움직임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각이 있고 오히려 뭐 뼈아픈 충고이다라고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이런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당 내에 엇갈리는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죠. 뭐든지 이렇게 본인의 아픈 부분을 찌르면 처음에 당장은 아주 강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럴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조금 당을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정치 발전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러한 김세현 의원의 이러한 자기 결단들을 하나의 모멘텀 계기로 해서 당에 필요한 쇄신이나 혁신의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저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김세현 의원의 결단이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나 그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김세현 의원 총선 불출마는 선언을 했지만 여의도 연구원장은 당분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총선 때 불미스러운 시도가 있으면 이걸 차단하겠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 이 최근에 이제 한국당이 보수통합 관련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막힌 부분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것까지 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걸 보고 나서 김세현 의원이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보수통합에 대한 어떤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나가면 뭐 보수통합에 어떤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혀 생각은 안 안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과감한 결단을 한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 정말 지금의 한국당의 모습이 절망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수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이 지금 한국당의 모습들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보수통합도 잘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체를 하고 새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사실 제가 8년 전에 딱 이맘때쯤에 그 당시 한국당 한나라당 의원으로 있을 때 당의 재창당을 요구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박근혜라는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한번 탈바꿈이 있었죠. 과연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런 리더십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황 대표가 총선을 제대로 치르고 평가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이전에. 예. 정 의원님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정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뭐 연결을 했는데요. 자, 뭐 김세현 의원 이야기 다 말았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김세현 의원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였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일 먼저 아침에 읽는 신문이 그 보수 언론 중에 조선일보거든요. 조선일보에서 10월 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이건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짚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황교안 대표 얘기를 했던 건데 어떻든 총선으로 평가받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전에 그러면 총선에서 국민적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무려 비호감도가 62%까지 가는데 정말 호감이 가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쇄신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한 언론이라든지 김세현 의원 주장이 맞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창당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인적 물갈이든 또는 뭐 지도부의 교체든 또는 공천혁신이든 정책혁신이든 이런 방안들을 우리는 만들어내겠다고 해야지 국민들이 총선에서 편을 주는 거지 총선에서 평가받는 걸로 내 거취를 다하겠다. 이거는 참 무책임한 얘기라는 거죠. 뭐 한국당은 앞으로 이런 김세현 의원의 뭐 충고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앞으로의 당 쇄신에 좀 활용할 거라고 보세요? 생각보다는 큰 변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오늘도 아침에도 이제 김세현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보수 정당사에서 보면 MB 정부 때 그래도 초창기에 그 당시 한국당이 굉장히 건강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내에서 건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소장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모습,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내에서 그런 건강한 토론, 논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 나온 정도가 이제 홍준표, 김용태 의원 정도가 얘기인데 김용태 의원도 이미 작년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내부에서 3선 이상 중진이 아니라 영남이나 강남에서 재선 이상 했던 분들 사실 거저된 거잖아요. 그런 분들 다 물러나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말 재창당의 자세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자세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목소리가 나올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열심히 뛰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요. 그 보수통합 얘기가 나오는 중에 이게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세현 의원이 복당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의원과의 사전 교감설 이건 강력히 부인을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전혀 관계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금의 정치를 보면서 갖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관점이 사실은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쪽에서 제기하는 보수통합의 어떤 대전제로 제시하는 세 가지 조건을 볼 때 김세현 의원이 어제 본인이 밝혔던 비판의 주요 논지를 보면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뭔가 좀 둘이 이렇게 짬짬이가 예.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한 음모론으로 이 문제를 과연 봐야 된다면 참 김세현 의원의 이러한 결단들이 당내에서 의미 있게 계기로 살리기는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그 정도로 정말로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면 저는 김세현 의원의 저러한 비판이 매우 아플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당내에서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아마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좀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